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 상자입니다. 유빈은 동치제의 네 후궁 중 하나로 외국인과 함께 찍은 이 사진이 그녀의 모습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한풍제와 서태후의 소생인 동치제가 15세가 되었을 때 동태후와 서태후가 각각 신부감을 추천했는데 동치제는 동태후가 추천한 아로특시와 서태후가 추천한 푸차시 중에서 아로특시를 황후로 선택했습니다. 그녀가 가순황후로 불린 효철이 황후입니다. 서태후가 추천한 푸차시는 자연스럽게 동치제의 첫 후궁인 황귀비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새 후궁이 간택되었는데 일명 순비, 유비, 그리고 진비입니다. 순비는 몽골 양황기 출신이고 유비는 만주 정남기 신흥 귀족 집안인 효설이 출신이고 진비는 만주 양남기 출신입니다. 이때만 해도 청나라 수녀 제도는 정상적인 작동을 하고 있었고 후궁으로 간택되는 것은 가문의 큰 영광이었습니다. 동치제는 첫 아내인 가순황후를 제일 좋아했지만 그 다음은 유비였다고 합니다. 유비는 청말기 황실의 하렘에서 재색을 겸비한 후궁으로 이름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후궁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피아노, 서예, 그림 등 다방면의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자식에게 권력을 내주기 싫었던 서태후는 동치제가 똑똑하고 아름다운 두 여인에게 휘둘리는 것을 우려해 그의 결혼 생활을 감시하기 시작했고 동치제에게 황후의 침소에 자주 드나들지 말라는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동치제는 서태후의 간섭에 반발했고 결국 하렘이 아닌 유흥가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결혼 3년 후인 1875년에 동치제는 일설의 매독이라고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천연두에 걸려 병석에 누웠습니다. 이때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있는데 동치제가 병석에 누운 것을 두고 서태후가 가순황후를 탓하는 말을 하자 분노한 가순황후가 서태후가 후궁 출신임을 암시하는 대꾸를 하여 서로 낯을 불킨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동치제가 죽자 서태후는 동치제의 죽음을 가순황후 탓으로 돌리고 그녀를 처소인 저수궁에 유폐시키고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가순황후는 막다른 골목에서 아버지에게 도와달라는 편지를 보냈으나 서태후의 시퍼런 서슬 하에서 도움을 받지 못했고 결국 자살했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당시에 그녀는 임신 중이었다고 합니다. 동치제와 가순황후가 죽은 후 서태후는 동치제에 남겨진 후궁들을 적절한 때 한 번씩 직위를 승격시켜주는 것 외에는 딱히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서태후는 자신보다 똑똑하고 아름다운 여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유비는 아이 없이 과부가 된 자금성 후궁들이 흔히 그렇듯 취미생활에 의존하며 수강궁에서 쓸쓸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차기 황제로 광서제가 즉위했습니다. 그런데 1900년 서양인을 무차별적으로 죽인 의화단의 난에 청나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자 분노한 8개국 연합군이 북경을 공격했습니다. 두 달 만에 북경이 함락되었고 그 직전에 서태후는 서둘러 시안으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떠나기 전에 서태후는 냉궁에 유폐되어 있던 광서제의 후궁 진비를 환관 최옥비를 시켜 우물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서태후는 피난을 갈 때 광서제와 그의 아내인 육류황후와 금비를 데려갔지만 동치제 후궁들과 나이 많은 한풍제 후궁들 그리고 여러 황실 여인들은 자금성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이 자금성에 쳐들어왔다는 말을 들은 황실 여인들은 겁에 질리고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황실 여인들이 적군의 수중에 들어간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능욕을 당할 운명에 처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혼란과 공황 상태에서 후궁들, 궁녀들, 그리고 내시들의 최고 상전은 동치제의 황귀비인 혜비였습니다. 그런데 위태로운 순간의 혜비는 겁에 질려 눈물만 흘릴 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결국 유비가 나섰습니다. 그녀는 황실 사람들이 공황에 빠지지 않도록 남은 관리들을 소집하여 대책을 논의했고 남겨진 경비들을 모아 황실 경비대를 조직했습니다. 연합군이 자금성에 들이닥쳤을 때 유비는 침착하게 연합군 사령관인 알더제를 만나 품위를 잃지 않고 원하는 것을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발더제는 그녀에게 경의를 표하며 연합군에게 황실 여인들 거처에는 들어가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녀의 삶에서 그녀의 존재 가치가 가장 빛난 순간이었습니다. 황실 여인들은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청나라와 연합군의 협상이 타결되어 2년간의 피난 생활을 끝낸 서태후는 다시 자금성으로 돌아왔지만 연합군의 공격에 잘 대처한 유비에게 칭찬이나 격려의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서태후가 내적으로 그녀에게 한방 맞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치심으로 무반응을 보인 것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유비는 가순왕후와 진비가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고 서태후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마디 말이라도 잘못 내뱉는 즉시 그것이 그녀의 운명이 될 것임을 알고 어떤 경우에도 불평이나 불만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위기 속에서 빛난 그녀의 광채는 자금성의 안정을 되찾자 소멸했고 그녀는 다시 평범한 후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자금성의 평화도 잠시, 연이어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2년 후인 1904년 서태후가 동치제에게 추천했던 해비 푸차씨가 과부가 된 뒤 우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병에 걸려 46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4년 후인 1908년 광서제와 서태후가 연달아 죽었고 마지막 황제 푸이가 즉위했지만 그로부터 3년 후인 1912년 청나라는 몰락했습니다. 이듬해인 1913년 청나라 몰락에 대한 책임으로 우울에서 벗어나지 못한 육류황후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1924년 역사의 산증인처럼 자금성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고 있던 유비에게도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궁을 완전히 비우라는 펑위샹의 요구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60대 후반의 유비는 큰 충격을 받았고 궁을 떠나느니 차라리 죽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찍힌 사진의 오른편에 주저앉은 노부인이 유비입니다. 오랫동안 외부 세계와 분리된 채 살아왔기에 일가친척은 모두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고 그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은 거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임시로 북경, 둥청 기린베이 후퉁에 있는 영수공주의 자택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영수공주는 바로 그해 세상을 떠났고 유비는 그곳에서 8년을 더 살다가 1932년 2월 77세의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은 중화민국 정부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과 군대를 증원했을 정도로 북경 시민들이 거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녀는 77년간의 긴 인생 동안 잠시 동치제의 관심을 받았고 자금성의 위기 속에서 빛을 발했지만 그 수십 배의 나머지 긴 세월 동안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청나라 황릉에 묻혔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이 남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은 비슷한 시기에 세상을 떠난 동치제의 마지막 후궁인 진비와 함께 청나라 황릉에 묻힌 마지막 후궁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비는 생전에 황귀비로 책봉되었고 사후에 헌철 황귀비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